아 0.1초씩 앞으로 가겠다 일부러 약 올리듯이. 일단 화요일에 제가 기록 갱신을 하면 이제 수요일에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. 빡 돌았어. 어? 순정 타이어로 실주 가능하다 생각해? 지가 낸다고 자신있게 큰일 빵빵 쳐놓고 안방에 내면 되지. 아 형아 참. 지금 6시 10분 역시나 아무도 안 와 있고 미쿡서 오하이오 드디어 나오네 미쿡서. 오늘 그래서 못 나올까봐 아예 안 자고 밤 새고 왔어요. 의지 의지짱 인정 인정. 아 지금 몇 시에요? 몇 시에요? 6시 반인데 7시 나갔으면 분명 6시나 그랬다니까. 너무 아무리... 빨리 나오는데 6시 반이면 조카 벨로스타 도착했습니다. 아 빨리 가야 돼 늦었어. 아 지금 망했습니다. 지금 출근길에 걸려있고요. 아 첫 세션 베레 타입인데 이거 지금 완전히 망했죠. 왜 이러지? 이렇게 해서 우리 차가 지금 출력이 20마력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. 첫 세션이 지금 매력 세션인데 지금 망했다 망했어. 응. 6시 40분까지만 가면 되는 거 같아요. 아 그게 그 전에 이미 기가 다 빠지는 거지. 당연히 중심은 안 돼요 그냥. 어제 그래서 대구 선수는 98초로 끝나는 거야? 그 우리의 그 강력한 도전 의지를 뿜었던 뽕 수리하는 동안 차를 못 타잖아. 그 기간, 그 지루한 기간, 근딴 현상 막 미치는 거지. 남들은 계속 가서 연습하고 있는데 혼자 그냥 타가잖아. 애한 개 더 사는 거 아니야? 아무튼 오늘 뭐 나는 다시 달릴 선수가 없네. 타이어를 다들 순정 끼고 온다니까. 오, 마음 편하다. 다시 달릴 상대들이 스스로 알아서 리타이어가 돼버려가지고. 아 이게 부전승이냐 부전승? 무슨 뭐 인제는 N이 정정했죠. 어 지금 앞에 대형 차트 정정했죠. 한간에는 N제 서킷이라고. 그나마 다행인 건 형님하고 저하고 세팅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잘 잡아드린 거죠. 귀신같은 총으로 능력이 쓰고 싶어요. 그래 시차리의 세팅이 애들이지. 아 잠깐만요. 16도 너무 아니야 16도야 너무. 오늘 서킷 처음 와봤는데 감회가 어때? 한번 타볼래? 뭐 전선하고 매입해? 할부하면 되죠. 아, 할부가 있잖아 우리에게. 네, 할부죠. 자 드디어 결전의 라운드 2 9월 19일 수요일. 너 지금 또 울고 있나? 가자! 이제 터미네이터처럼. 이게 정말 내부 못 내고 싶으면 대주전만 돌다 끝나는 거 아니야? 원래 그런 거지. 같이 있으면 영상이 웃기게 나오지 않아? 날씨야 딱 베렙이다. 베렙으로 베렙이다. 베렙 베렙. 그때 뒤 35도를 할 때 40 나왔었죠. 저는 혼자 달린다는 거. 자기와의 싸움. 자기와의 싸움이지. 난 사실 나의 상대는 아무도 없어. 어제 내가 나의 상대랄까. 쇼카차 맞지?
5위까지 포텐셜이 있는 차량입니다. 오늘 아마 5부에 다른 더 잘 타는 사람이 기록을 내릴 수도 있겠어요. 하지만 나 이제 나이가 있잖아. 힘들어. 지금 빨리 1,2군을 불러 지금 쓰러질 것 같아. 2018년 9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 40분에 베렌 인제 최고 랩을 찍으셨습니다. 아니 뭐 다 나오는 춤 아니야? 아이유가 춤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? 적당히 그냥 가만 보고 약간 좀 미끄러지면 소심하게 탔어. 서킷은 리듬을 타야 돼. 리듬 이번 코너? 오케이 이번 코너? 내 휠을 딱 끼고 10월달 딱 와서 54초 입을 안 깼어. 너 팬보다 빠를 게 없어. 엑셀 뗀 거 알지? 지금 뭐야? 그럼 내가 제일 빠른 거 아니야? 제일 빠릅니다. 제일 빨라. 아 여기서 베렌 제일 빠른 거 나오라 그래! 자 아베오 첫 주행. 차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작고 가볍고. 접목 조심하고. 고. 뭐 하는 거야 얘? 베렌 잡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온다고? 페이드 어택 할 때마다 뒤에서 컵카가 한번 쓰고 스팅어 사서 어택 두 번 못했어요. 아쉽네요. 그러니까 컵카들이 네 어택을 막았다 이거네? 그렇죠. 아 제가 베렌 컵카들이 엄청 무서워요. 예. 언제 왔어? 안녕하세요. 방금 왔어요. 네. 구경하러 오는데 바로 단톡방에 베렌 55초 2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야 돼. 세팅 좀 알려줘. 구걸하라고. 세팅 알려줘. 세팅 구걸 안 해요. 근데 안 줘. 좀 빠른 애를 좀 붙여줘. 빠른 애들을 진짜 빠르네 지금. 유인석 선수하고는 허용호 제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아 그럼요. 우리 3일에 왜 안 왔죠? 일세 쌤 온다. 야 인석아 빨리 와라. 유 라이너 왔습니다. 지금 리타이어. 얘 오늘 58초야. 오늘 7초 어제 그 애씨 아침에 첫 실전이니까 나온 거지. 자 검차. 자 검차를 했습니다. 검차. 에어컨 혹시 없는지 빼고 계십니다. 칩 부대가 따라가면서 찍는 거 알죠? 따라올 수 있겠어요? 근데 벌써 17명이 들어가 버리니까 길막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. 뭐 밑밥인 것 같긴 한데 아 뭐 믿습니다. 근데 좀 부담이 많이 가네요. 이게. 앞에는 여기 유인석 선수분 차량 검은색 밸런스터 N. 뒤에는 저희 쇼카 크루 검은색 밸런스터에 대우 들어갑니다. 얼굴을 살을 조금 집어넣어야 예, 화면이 잘 나오는데 루키런 레이싱팀의 정래상 선수고요. 빨리 달리는 것보다 정확하게 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드라이버라서 아직 기회는 남았습니다.
제가 뒤따라가 본 결과 못 낸 것 같은데. 그러면 저는 지금 복귀했는데 랩타임이 혹시 어떻게 해도 아 59초 4 나왔다고 합니다. 보다가 나갔잖아. 네. 따라가면서 촬영을 해라. 그렇죠. 솔직히 네. 어떻게 보면은 따라간 것만 잘한 거야. 그럼 조치를 하려다 말았어요. 벨로스타에는 정말 잘 만든 차인 것 같고요. 잘생기지 못한 두 남자의 얼굴을 보는 시청자분께서 매우 거북스러우셨을 걸로 예상하고 미숙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야, 오늘은 신발끈들 안 매냐? 계산할 때 되면? 몇 초 예상하십니까? 54초는 그냥 무난히 나오지 않을까? 54초. 근데 뭐 저희 기록 깨지는 거잖아요. 자, 민조야 운전 어택. 합니다. 제가 다 됐지. 내가 초 안 달려가지고 그냥 개운도 탈만이 됐다니까. 와, 그래도 초 진짜 잘 나왔다. 아예 없어 기회가 앞니다. 그래도 54초 들어가지? 54초 네, 7. 와, 누가 며칠 최종원이야? 54초 7 아까? 54초 7. 왜 초가 안 나와지? 큰 알림치. 일단은 그냥 엑셀 다 밟지도 않고 그냥 나오는 초야 사실. 누구나 다 낼 수 있어. 아니 내일모레 50인데 왜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못하니? 모터 스포츠니? 자 이제 저기 서킷을 좀 쉬고 우리 기록을 깨는 또 차가 나오면 그때 나가자. 뭐 계속 혼자 내면 뭐하냐?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오늘쯤 뭔가 뻥하고 터지 사건이 터졌잖아. 어제 게임을 해줘서 뻥하고 터져갖고 요 근래 서킷 들어가서 사고 안 나오고 나온, 그러니까 우리 말고 사고를 안 본 날이 내 기억으로는 요 근래는 거의 없었어. 원래 54초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. 아 그거는 이 형님이 자기 휠 팔라고 그 휠을 꼈을 때 나오는 초가 있어야 되잖아. 아, 그러니까 딱 그 넘어가기 쉽게 0.2점으로 딱 해. 벨로스텐이 10년 지나면 골프보다 더 좋아질 거야. 원랩이 빠른 게 최고 아니야. 적어도 아, 10바퀴를 탔을 때 네. 누가 머리를 더 내미느냐를 따지면 탄력 오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다음에 또 그럼 뭐 모여서 또 재밌게 놀자고? 응? 아 어디 빠른 배는 없냐고 지금.